안녕하세요. 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오늘 1월 7일입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6일 어제 울산시립미술관 개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 궁금하다면 유튜브 김달진, 네, 거기에 행사 내용 이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라인업 2022년 전시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2시부터 서울관에서 있었고요. 많은 언론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소식 많은 또 기사들이 나오겠지요. 요약한다면 사회소통으로 열린 미술관, 국제미술연계로 미술한류 월년의 도약의 해로 삼겠다. 독일 카셀 아시아 프로젝트, 미국 라크마에서 한국 근대미술전이 열리면서 미술한류의 본격 시동을 건다. 그 미국 라크마에서 열리는 한국 근대미술전은 제가 유튜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대되는 2022년 세계 10대 전시회에 이렇게 소개가 될 정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네요. 그리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국 등 해외 유수 미술관과 연계 프로젝트를 한다. 탄소 중립, 배달 문화, 비대면 등 사회 소통 주제 기획전을 갖는다. 또 관심을 모으는 작가의 개인 초대전이 누구냐? 몇몇 작가 이름이 오르내리고 했었는데, 오늘 최종 발표된 거는 문신, 네, 탄생 100주년이죠. 백남준 90. 이목상, 민중미술 작가죠. 그리고 외국의 히터유얼, 피터 바이벨. 그래서 국내에 5명에 대한 초대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품 및 특화 장르 연구 전시로 한국현대미술사 지평 확장, 중진 신인 작가 집중 주목으로 한국현대미술 독창성 창조성 확립, 다다익선 재가동 계기 세계와 함께하는 백남준 축제 등 예술로 일상을 회복한다. 지능형 큐레이션 개인화 페이지형 누리집 전면 개편으로 스마트 미술관을 강화하겠다. 그 내용이 A4 21장의 분량입니다. 저는 그 관심을 뒀던 것 중에는 동산빵 화랑 박주환 회장 타계 이후 동산빵 에서 195점을 기증을 했고, 여기에 어떤 대표작들을 모아서 MMC의 동산방 컬렉션 특별전을 7월과 9월 사이에 과천에서 한다. 저는 이 전시에 이렇게 관심이 가져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네 사람 정도가 질의응답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질문은 카셀 도큐멘타에 어떻게 참여가 되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또그 백남준의 그 다다익선,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보존 처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결국은 옛날 걸 찾아서 다시 끼워넣지만, 이게 옛 방식이 안 되면, 또 그거 자체가 바깥 끼워도 얼마가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혼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고, 또한 사람의 질문은 해외 트렌드가 부족하지 않냐, 뭐 이런 질문,
네 번째 질문은 젊은 무색이 안 열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젊은 무색 같은 경우는 경연제이기 때문에 2022년에 해당이 안 된다. 그 질문은 또 실질적으로 이건희 컬렉션 지역 순회전이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건희 컬렉션 지방 전시, 이건희 기증관 건립, 또 어떤 경우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계해서 순회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이 뭐 국립현대미술관이 어떤 결정을 해서 발표하기는 어렵고, 이런 것들이 어떤 확정이 되는 대로 또 이렇게 추후에 소식을 알려주겠다, 이런 국립현대미술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기자간담회 참석했던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네. 1월 6일. 뉴시스는 K옥션 도현순 대표 24일 코스닥 상장 서울 옥션 독주 막는다. 그래서 IPO 기업 설명회 개최 총 공모 주식 수는 160만 주, 희망 공모가 밴드는 17,000원, 2만 원. 2005년 설립 매출액 20% 이상 꾸준 성장, 핵심 경쟁력은 업계 최초 K-오피스 구축, 11만 건 미술품 종합관리, 경매 물류 비용 절감, 대부 사업 접고, 자회사 신규 사업 진출 추진, 이런 내용으로 뉴시스와 깊은 와이드 인터뷰가 소개됐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주목받는 2022 미술계. 국내 거장 다시 보고 해외 거장 새로 보다. 봉남준 탄생 90주년 연중 행사. K아트 원조 권준규 100주년전도. 네, 새로 보다. 독일의 명장 슈타이엘 국내 첫 개인전. 오토니엘 10년 만에 한국 나들이. 네, 한겨레신문. 새해 벽두부터 서구 거장 전시 행렬, 루이스 부르주아, 알렉스 카치 등도, 로이 인턴슈타인, 앤디 월, 누구부터 만나러 갈까? 네. 한국일보. 1월 5일날 공식 그 개막식이 있었었죠. 그 내용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의 미술 아방가르드에 빠지다 세월의 암석을 뚫고 묵직하게 러 혁명 시인의 시구와 함께 소개. 네, 성우 배한성 선생이 시 낭독을 했습니다. 그날 국보급 작품 75점 눈길 사로잡아 러 아방가르드 만날 수 없었는데 오랜만에 수준급 전시를 접해 행복했다. 네, 그날 개막식에는 황희 문체부 장관,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러시아 대사,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참석을 하고, 또 김영호 예술감독이 전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전시 투어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개막 행사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네. 중앙일보 강남 갤러리 세인의 이민년 기획전. 깜찍, 발랄, 용맹, 별별 호랑이 다 모였다.
갤러리 세인 정영숙 대표. 동아일보. 서울 레이터 3 비친 다큐 상영 사진 그림 200여 점 전시회. 거리 사진 대가가 담은 창문 너머 도시의 삶. 이 전시는 서울 중구 피크닉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3월 27일까지 네, 입장료가 15,000원이네요. 네, 이 데일리, 이 갤러리는 이길리고 갤러리에서 제공한 화야, 젊은 작가 화야의 창밖의 별 바라보기 이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네, 한겨레신문. 광주 방직공장 여성 노동자들 3키록한 화가들 전남방직 일신방직 공장전 5월 미술관에서 11일까지 연다. 네, 경향신문.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정읍 중심으로 쌀 생산지 연구 학술서 발간. 지주 현황 쟁의 건수 기록사진 등 담아 이제 농촌 수탈과 저항의 기억 생생히 들추다. 네, 한국일보. 옛 충남경찰서 체육관 로제타홀 한글 점자 교재 문화재로. 네, 경남일보. 신임 이정근 국립기매박물관장 임명. 전 국립기매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을 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조선일보. 유럽미술 샛별로 뜬 신인 알고보니 마돈나의 아들. 2018년 런던서 데뷔한 화가 레드 마돈나 장남 로코 리치로 밝혀져 유명 갤러리에서 비싼 값 거래됐지만 정체 알려지자 어설픈 작품이라는 혹평을. 네, 1월 7일 오늘 신문. 네, 문화일보. 황달성 한국화랑협회 회장 요구 협회 26일날 자체 경매 초강수 화랑 경매사 갈등 폭발 양대 옥션 창립자 나서 시장 교란 정리해야 메이저 옥션 연 4회로 제한 등 2007년 맺은 신사협정 어기고 젊은 작가 직접 접촉해 경매도 돈벌이에 예술시장 무너져 서울옥션 화랑협 시대착오적이다. K옥션 아직 공식 입장 없어 일각선 밥그릇 싸움. 네, 요새 한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물납제 미술품 세품 어떻게 되나 시각예술 제도 개선 세미나가 열립니다. 14일 날 국립현대미술관 제1강의실에서 기조발제 국내 미술시장의 현황과 제도적 과제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방향 두 번째 미술품 기증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도적 방안 세 번째 미술시장 전문가 육성과 민간 기관의 역할 네 번째 메타포스전의 미술시장 확장과 법적 쟁점. 네, 한국경제신문. 화재 조각투자 작품들
김한기 박서보 작품 그림의 떡 난 100만원어치씩 쪼개서 산다. 조각 투자 주의할 점. 백화점에서 미술품 쇼핑, 호텔은 전시 보러 간다.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진짜보다 귀하다. 디지털 진품 명품 신종 아키테크의 모든 것. 뒷면에 억소리 나는 그림 파일 JPG 디지털에도 찐이 있다. NFT 입문 안내서 입문 안내서 장칼 미라지켓 3 2.5억원에 팔려 거래소 망하면 보유한 NFT 휴지 조각 될 수도. 실물 있는 작품보다 디지털로만 존재하는 작품이 투자할 땐 안전하다. 밑에는 예술법 전문 캐슬린 김 뉴욕주 변호사. 아트텍에서 중요한 건 안전성. NFT 분할 소유 개념 아직 불명확하다. 네, 동아일보가 일찍 울산 시립미술관 개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아트 앞세워 울산의 정체성 담는다. 울산 시립미술관 어제 문 열어 미디어 전용관 갖춘 건 공공미술관 비디오 아트 탐 벨린이 작품 상영. 국내의 작가 16명 특별전도 열려. 네. 어제 다녀온 울산 시립미술관의 개관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2022년 주요 전시 행사 어떤 게 있나? 설레는 미술계 올 거장 특별전 아트페어 등 줄 이어. 네, 뉴시스 단색화의 기적. 한국 추상화는 서구 추상화와 무엇이 다른가? 학고재 본관에서 새해 첫 전시. 한국 추상화가 7인절 김복기 아트인컬처 대표이기도 하죠. 교수가 기획한 에이도스를 찾아서. 그 7명은 이봉상, 류경채, 강용훈, 이상욱, 천병극, 하인두, 이남규의 작품 57점을 선보인다. 네, 이 에이도스 아트인컬처 12월 특집이기도 했었죠. 네, 매일경제신문. 순수한 영혼 발달장애예술가 43인절 특별전 붓으로 틀을 깨다. 23일까지 예술의 전당. 네, 지난번에 책으로 직접 소개했던 민중미술 40년 회고록 편행 김정헌. 민중미술 핵심은 저항정신. 지금도 미래에도 필요해요. 현실과 발현 창립 멤버로 예술인이자 미술운동 산증인. 뜻을 같이한 인연 중심으로 민중미술판 역사 풀어내 의미. 미술은 장사치 전락하면 안 돼. 작가는 사회 여건 속 떳떳해야. 김정헌. 네, 한국화가 김대원 선생, 전 경기대 교수죠. 조선일보. 중국 그림이 탄산, 일본화가 주술하면 한국화는 숭늉이다. 개인전만 20회연 화가 김대원. 3100쪽 분량 조선화론 집성. 네, 하루 5시간 작업 10년 걸렸죠.
네 권으로 펴낸 방대한 책이네요. 한겨레신문 송파구 산표 산업대에서 풍납도성 성벽 확인. 네. 산표 산업은 공장 이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됐네요. 네. 연합뉴스 국립한글박물관 학술지 한글과 박물관 장관했다. 박물관이 개관 7년 만에 처음 제작된 학술지. 네. 권위 있는 송은 미술대상. 이번이 제21회네요. 미디어 아티스트 권아람 제21회 송은 미술대상 대상. 외부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천만 원과 2년 이내에 송은에서의 개인전 개최가 주어진다. 또한 송은문화재단과 까르띠의 후원으로 대상 수상자의 작품 총 두 점 약 3천만 원 상당을 추가 매입한다. 이 작품은 송은문화재단과 서울시립미술관에 각각 소장될 예정이다. 네, 조선일보 신수진의 마음으로 사진 읽기는 황규태 선생 사진작가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규태는 84세네요. 디지털 미디어를 작품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 활발하게 존재를 드러냈던 작가이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